돈 걱정 없는 크리찬의 공동 저자 김의수입니다. 데이비드 서입니다. 우리 크리찬들이 고민인 거죠.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급여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내 집 없음과 자녀가 정말 공부 잘하는데 돈 없음과 이런 것들일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이 책에 좀 담겨 있다고 좀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지만 해결되는 방안들을 좀 내놨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가족을 이끌어 나가면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질까, 돈에 대한 태도를 이 정말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룬 게 이 책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거기에 대한 바른 신앙관이, 재정적인 신앙관이 어떤 것인지, 그게 어떻게 삶에서 녹여낼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정말 이 저희 두 저자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이러한 사례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나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반추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읽을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득이 아무리 많아져도 이 GDP를 못 따라가는, 그 안에 갭이 생기고 사람들은 그 갭을 맞벌이와 대출로 메꾸고 있는데, 저는 그걸 맞벌이와 대출로 메꾸지 말고 자족으로 메꾸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메꾸고 자족으로 메꾸면 실제로 우리 안에 그 갭이 좀 있고 부족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그마한 갭이 있어도 세상은 죽을 것이다, 너네들은 못 산다라고 거짓 정글을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저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절대로 그 갭이 있어도 죽지 않고, 그 갭은 대출이나 돈을 더 벌어서 메꾸는 게 아니고 자족으로 메꿀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메꿀 수 있다, 이것들을 꼭 좀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가 저를 볼 때 이렇게 돈을 잘 벌어주는 남편, 이렇게 관계 당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이런 관계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도 우리랑 그런 사랑의 관계로 가고 싶은 거고, 실은 우리도 그렇게 가야 성경이 얘기하는 그 만족하는 삶, 생명이 있는 삶,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책을 많이 읽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